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 BTV 뉴스 시작합니다. 편리한 교통이야말로 주거의 질을 높이는 큰 요소입니다. 때문에 모든 지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강북판 9호선이라고 불리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강북 횡단선. 이 경전철이 예타를 결국 통과하지 못하면서 운명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자칫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노선을 바꿔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강북 횡단선은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길이 25.72km의 경전철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 등에서 꼭 필요한 노선으로 분류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려는 있었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였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편익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기재부나 KDI에서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경제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 횡단선을 포기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밝혔습니다. 명복선거한 게 강북 횡단선도 기대가 좀 컸는데 그 노선을 지나가는 곳에 거주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는 참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대안 노선을 조속히 마련해서 그중에 일부 구간이라도 경제성과 정책성 최대한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존 노선으로 다시 추진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타 지침에 따르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아름다운 그 노선을 그대로 다시 재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번 떨어진 노선을 다시 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대안 노선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울시는 이미 대안 노선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5일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면목선 경전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 1호선에서 중랑구 신내역을 연결하는 9.147km 노선입니다. 모두 12개 역사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1조 814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기본계획, 기본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해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같은 날 심의가 진행된 강북 횡단선은 예비타당성 심의 결과 탈락했습니다. 중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 이른바 신당 8구역이 정비사업 지정 17년 만에 재개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준공을 목표로 1,213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 좁은 골목 사이로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소방도로는커녕 구릉지 형태로 차량조차 못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신당 8구역으로 지난 2007년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감정평가 등 조합원끼리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해왔습니다. 2018년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후 조합장을 선출하고 최근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정비사업 지정 이후 17년 만입니다. 향후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의 보증 절차를 거쳐 이주, 철거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당 8구역은 그 급경사지에 상당히 지형의 단차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요. 그동안에 생활이 불편했던 이제 급경사지, 그 다음에 높은 계단, 이런 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들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신당 8구역은 지하철 청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청구초, 흥인초, 대경중학교 등과 가깝습니다. 총 면적은 5만 8천여 제곱미터로 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16개 동이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3,000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공원과 청구동 주민센터가 조성됩니다. 신당 8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도봉구 쓰레기 수거 업체의 인력비 부당 지급으로 서울시 주민감사가 진행된 내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에 해당 업체 대표가 취재진에게 인력비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봉구청은 다른 두 쓰레기 수거업체의 특정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도봉구의 한 청소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주민감사의 핵심은 인력비 부당 지급입니다. 구 예산으로 지급되는 인력비는 한 달치 월급인 직접 비용과 일반 관리 비용인 간접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비용은 구청에 신고하는 임금인 반면 간접 비용은 업체가 직접 현장 소장에게 지급합니다. 2인 1조, 3인 1조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이 빠질 경우 대체 인력으로 현장 소장이 투입됩니다. 이런 경우 소장은 간접 비용 대상인데 직접 비용으로 구청에 신고돼 주민 세금이 쓰인 겁니다. 노동자들은 누적된 인력비 부당 지급에도 구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입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부분, 금액을 어떻게 쓰겠다 여러 가지 해서 보안각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각서, 그다음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을 다 각서를 쓰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 구청이 지금 그 자체를 묵인하고 덮어두니까. 업체 대표는 10년 넘게 근무한 현장 소장이 쓰레기 수송 전문직으로 간접이 아닌 직접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주민감사 조사관들은 대체 인력인 현장 소장이 노동자와 같은 임금 처리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논쟁 끝에 업체 측은 간접 비용 처리 조치를 수용했다며 인력비 갈취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늘상 어느 회사든 현장 소장이라는 그 노무 관리를 위한 자가 있어 왔었던 게 관행이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떠한 그 법리적인 부분이나 계약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완전히 그 해소를 한 상황이었었고요. 2019년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주민감사는 그 결과에는 제가 받아들이는 걸로. 감사 결과 도봉구청은 매월 노무비를 포함한 청소 대행료를 지급했던 것을 임금 체불 등으로부터 용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무비와 일반 관리비로 구분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9년 인건비를 환수 조치하고 과업 지시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는 설명입니다. 대행업체의 입찰 기준이라든지 계약 해지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위반 사항 기준 조건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태료 아니면 과징금 이렇게 이제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고 계약 해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일단 없습니다. 도봉구는 쓰레기 수거 대행 용역비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주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두 업체는 내부적으로 특정 감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강서구 가양동 한강변에는 높이 75m의 궁산이 있습니다. 이 궁산의 이름이 원래 관산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관산이라는 원래 이름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강서구 권태훈 주민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9호선 양천 한교역 1번 출구 인근입니다. 이곳에 양천 현아지 표지석이 있는데 현아는 지금 구청의 기능을 하던 조선시대 행정관청입니다. 겸재 정선이 양천 현령일 때 그린 양천 현화가 남아 있습니다. 궁산은 옛 지도에 성산, 주산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강을 지키는 관문 같은 곳이어서 관산이라 불렀는데 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오하여 궁산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을 갖다가 군으로 잘못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히 관산입니다. 관은 빗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관산은 한양으로 가는 백길의 길목을 지키는 산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궁중화원 김희성의 그림에 관산 정상에서 한강을 지키는 초소가 보입니다. 궁산에 관산 서황사가 남아있는데 가양일동 주민들이 매년 산신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1963년 서울로 편입된 강서구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은 무엇인지 뒤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주민통신원 권태훈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이 안장된 국립현충원. 그런데 이 현충원에는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 11명이 독립지사들과 함께 안장돼 있습니다. 서울 현충원에만 7명이 잠들어 있는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군의 아버지시여. 국립서울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된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웅준의 묘비에 적힌 글귀입니다. 개화의 선구자로 호국의 간성이었다. 해방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신태영 역시 같은 장군묘역에 잠들었습니다. 군의 아버지, 호국의 간성.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입니다. 신태영과 이응준은 모두 1914년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45년 해방까지 일제의 군인으로 30년을 부역했습니다. 30년을 일본군으로 침략에 앞장섰던 이들이 해방 후 우리 국군의 요직을 꿰차며 현충원에 안장된 겁니다. 우리가 일본 육사를 졸업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일본군을 탈출해서 독립에 가담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김경천, 지청천, 이응준 등이 약속했는데 김경천, 지청천은 그 약속을 지켜서 3.2운동 이후에 일본군을 탈출해서 독립군이 되고 지청천은 나중에 광복군 총사령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했던 이응준은 그 약속을 어기고 해방 때까지 계속 일본에서 고위급까지 갔고. 연세대학교의 전신 연희전문학교의 초대 총장 백낙준도 국가공인 친일파. 그는 교육자, 언론인, 종교인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친일 부역에 앞장섰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대동아 공존과 공영, 세계 평화를 위한 정의의 옹호로 평가했을 정도. 그랬던 그의 묘비엔 민족을 붙들고 살리는 방도가 교육에 있음을 알고 일생 사업으로 교육에 종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겠어요? 현충원이 이제 그런 거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라가 위기에 몰렸을 때 이 나라 위에서 이렇게 몸바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 만주군 간도 특설대 중대장에서 국군 1군 단장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김백일. 일본군 독립중포병 중대장에서 국군 포병감으로 올라 포병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응균. 을사늑약 당시 법무대신 이하영의 손자 이종찬 역시 일본군 소자였지만 이후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 오르며 현충원에 잠들었습니다. 이들처럼 국가가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1명이 현재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이들과 불과 4, 50m 거리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희생당한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상당합니다. 논란이 크게 불거졌던 4년 전에도 국민 절반 이상이 파묘에 동의했었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됩니다.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앵커 리포트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독립운동가와 함께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현실. 많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은 파묘 논란이 크게 불거졌던 4년 전에도 확인됐습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파묘에 동의한 겁니다. 친일파는 청산을 해야 했었는데 독립유공자랑 같이 독립유공자분들이랑 같이 안치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충원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은 나라를 매국을 이게 친일파가 아니라 매국을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과 시를 따질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맞춰 22대 국회에서도 개원과 동시에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표 발의자는 백범 김구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 김 의원은 상훈법,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친일 행위자 파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직까지 친일 행위자에게 주어진 훈장, 국가유공자 지원은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잘못된 의식을 어찌 보면 바로잡는 첫 단추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충원에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들을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이장을 해야만 우리 제대로 된 그 애국 정신, 이 호국을 위한 우리 이 정신들이 바로 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개정안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인물에 대한 서훈과 유공자 대우 취소가 명시됩니다. 국립묘지법의 경우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장 심의를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장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기구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굳이 반대를 여당에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마저도 반대를 한다면 사실 그 저희가 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안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요?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지난 연말 동대문구는 지역 내 주요 정류소 인근에 스마트 쉼터 4곳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쉼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폭염과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인데요. 동대문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추가 설치를 앞둔 이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전달합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2월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량리와 전농동 등 4곳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은 물론 냉난방기와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돼 있어 대중교통을 기다리며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름엔 폭염, 겨울엔 한파를 피해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갖췄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을 도울 점자 보도블록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 약자를 배려한 공공 디자인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동대문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계획된 스마트 쉼터 설치에 대해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청량리도 그렇고 전농동도 그렇고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곳이 버스 정류장이 아닌 그 옆이나 좀 동떨어진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버스 그 환경 개선 사업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데 버스 정류장은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버스 정류장을 활용을 해서 그 스마트 쉼터를 만들면 효과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올해 편성한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확보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라는 주문도 더해졌습니다. 저 예산이 대충 그 위에 어느 거예요? 위에 네 군데에 대한 예산인가 아니면 지금 할 거에 예산인가? 할 거에 대한 거 일곱 개. 그러면 한 개당 예산 얼마 잡습니까? 한 개당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1억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5천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앞서 거론된 공공 디자인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그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그 공공 디자인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에선 거주지 인근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해달라는 주민 요구도 높은 상황. 동대문구는 지역 동주민센터 신청과 지장물, 보도 면적 등의 현장 실측을 거쳐 1, 2순위 대상지 14곳을 잠정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 심의와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반영해 올해 스마트 쉼터 7곳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공항공사가 무료로 직접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있는데 제품 선택과 설치 시기 등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과 함께 피해 주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호 기자가 전합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인 김현옥 씨. 14년 전 공항공사가 설치해준 에어컨 때문에 여름만 되면 분통이 터집니다. 소음 피해 주민으로 선정되면서 무료로 에어컨을 받았지만 에너지 소비 효율이 5등급 제품이라 전기세 걱정에 사용을 안 한 지 오래입니다. 제조사를 결정하는 것 외 모델이나 색깔 등 제품 선택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에어컨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 제품들이 5등급 쓰는 데 있을까요? 대기업에서 5등급짜리를 이렇게 달아주고서 이게 말이 돼요? 더워 죽었는데 정말 에어컨 안 되고 집에 들어오기 싫죠. 그래서 옥상 방에서 며칠 동안 있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컨 설치 대신 현금 지원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법 개정안은 냉방시설 직접 설치 외에 지원금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제품 모델 선택은 물론 설치 시기와 AS 등이 용이해집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전기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일반 가정에만 월 2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영세 사업장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최대 4개월까지였던 지원 기간도 5개월 이상으로 늘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가정집만 정하지 말고 이런 없어도 이렇게 요즘같이 장사 안 되고 힘들 때 조금씩 지원해주고 이러면은 우리 이 업소하는 분들은 더 고맙고 좋죠. 이처럼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도 디지털 교육에 취약한 신월동 주민을 위해 미래 교육센터를 조성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육센터는 인공지능 로봇존과 코딩 플레이존, 드론존과 VR 스포츠 체험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센터 조성에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기금 6억 4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전문 업체가 운영을 맡게 됩니다. 디지털 교육에 취약한 신월동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4차 산업 관련 미래교육센터를 조성하여서 체험하고 전시하고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주민.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BTV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언제나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 BTV 뉴스 시작합니다. 편리한 교통이야말로 주거의 질을 높이는 큰 요소입니다. 때문에 모든 지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강북판 9호선이라고 불리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강북 횡단선. 이 경전철이 예타를 결국 통과하지 못하면서 운명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자칫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노선을 바꿔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강북 횡단선은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길이 25.72km의 경전철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 등에서 꼭 필요한 노선으로 분류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려는 있었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였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편익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기재부나 KDI에서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경제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 횡단선을 포기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밝혔습니다. 명복선거한 게 강북 횡단선도 기대가 좀 컸는데 그 노선을 지나가는 곳에 거주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는 참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대한 노선을 조속히 마련해서 그중에 일부 구간이라도 경제성과 정책성 최대한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존 노선으로 다시 추진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타 지침에 따르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아름다운 그 노선을 그대로 다시 재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번 떨어진 노선을 다시 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대안 노선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울시는 이미 대안 노선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5일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면목선 경전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 1호선에서 중랑구 신내역을 연결하는 9.147km 노선입니다. 모두 12개 역사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1조 814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기본계획, 기본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해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같은 날 심의가 진행된 강북 횡단선은 예비타당성 심의 결과 탈락했습니다. 중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 이른바 신당 8구역이 정비사업 지정 17년 만에 재개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준공을 목표로 1213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 좁은 골목 사이로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소방도로는커녕 구릉지 형태로 차량조차 못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신당 8구역으로 지난 2007년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감정평가 등 조합원끼리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해왔습니다. 2018년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후 조합장을 선출하고 최근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정비사업 지정 이후 17년 만입니다. 향후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의 보증 절차를 거쳐 이주, 철거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당 8구역은 그 급경사지에 상당히 지형의 단차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요. 그동안에 생활이 불편했던 이제 급경사지, 그다음에 높은 계단 이런 차량하지 여러 가지 불편들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신당 8구역은 지하철 청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청구초, 흥인초, 대경중학교 등과 가깝습니다. 총 면적은 5만 8천여 제곱미터로 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16개 동이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공원과 청구동 주민센터가 조성됩니다. 신당 8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도봉구 쓰레기 수거 업체의 인력비 부당 지급으로 서울시 주민감사가 진행된 내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에 해당 업체 대표가 취재진에게 인력비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봉구청은 다른 두 쓰레기 수거 업체의 특정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도봉구의 한 청소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주민감사의 핵심은 인력비 부당 지급입니다. 구 예산으로 지급되는 인력비는 한 달치 월급인 직접 비용과 일반 관리 비용인 간접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비용은 구청에 신고하는 임금인 반면 간접 비용은 업체가 직접 현장 소장에게 지급합니다. 2인 1조, 3인 1조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이 빠질 경우 대체 인력으로 현장 소장이 투입됩니다.
이런 경우 소장은 간접 비용 대상인데 직접 비용으로 구청에 신고돼 주민 세금이 쓰인 겁니다. 노동자들은 누적된 인력비 부당 지급에도 구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입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부분, 금액을 어떻게 쓰겠다 여러 가지 해서 보안각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각서, 그다음에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을 다 각서를 쓰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 구청이 지금 그 자체를 묵인하고 덮어두니까. 업체 대표는 10년 넘게 근무한 현장 소장이 쓰레기 수송 전문직으로 간접이 아닌 직접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주민감사 조사관들은 대체 인력인 현장 소장이 노동자와 같은 임금 처리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논쟁 끝에 업체 측은 간접 비용 처리 조치를 수용했다며 인력비 갈취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늘상 어느 회사든 현장 소장이라는 그 노무 관리를 위한 자가 있어 왔었던 게 관행이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떠한 그 법리적인 부분이나 계약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완전히 그 해소를 한 상황이었었고요. 2019년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주민감사는 그 결과에는 제가 받아들이는 걸로. 감사 결과 도봉구청은 매월 농업비를 포함한 청소 대행료를 지급했던 것을 임금 체불 등으로부터 용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무비와 일반 관리비로 구분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9년 인건비를 환수 조치하고 과업 지시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는 설명입니다. 대행업체의 입찰 기준이라든지 계약 해지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위반 사항 기준 조건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태료 아니면 과징금 이렇게 이제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고 계약 해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일단 없습니다. 도봉구는 쓰레기 수거 대행 용역비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주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두 업체는 내부적으로 특정 감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강서구 가양동 한강변에는 높이 75m의 궁산이 있습니다. 이 궁산의 이름이 원래 관산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관산이라는 원래 이름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강서구 권태훈 주민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9호선 양천 한교역 1번 출구 인근입니다. 이곳에 양천 현아지 표지석이 있는데 현아는 지금 구청의 기능을 하던 조선시대 행정관청입니다. 겸재 정선이 양천 현령일 때 그린 양천 현화가 남아 있습니다. 궁산은 옛 지도에 성산, 주산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강을 지키는 관문 같은 곳이어서 관산이라 불렀는데 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오하여 궁산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을 갖다가 군으로 잘못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히 관산입니다. 관은 빗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관산은 한양으로 가는 백길의 길목을 지키는 산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궁중화원 김희성의 그림에 관산 정상에서 한강을 지키는 초소가 보입니다. 궁산에 관산 서황사가 남아있는데 가양일동 주민들이 매년 산신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1963년 서울로 편입된 강서구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은 무엇인지 뒤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주민통신원 권태훈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이 안장된 국립현충원. 그런데 이 현충원에는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 11명이 독립지사들과 함께 안장돼 있습니다. 서울 현충원에만 7명이 잠들어 있는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군의 아버지시여.
국립서울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된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웅준의 묘비에 적힌 글귀입니다. 개화의 선구자로 호국의 간성이었다. 해방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신태영 역시 같은 장군묘역에 잠들었습니다. 군의 아버지, 호국의 간성.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입니다. 신태영과 이응준은 모두 1914년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45년 해방까지 일제의 군인으로 30년을 부역했습니다. 30년을 일본군으로 침략에 앞장섰던 이들이 해방 후 우리 국군의 요직을 꿰차며 현충원에 안장된 겁니다. 우리가 일본 육사를 졸업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일본군을 탈출해서 독립에 가담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김경천, 지청천, 이응준 등이 약속했는데 김경천, 지청천은 그 약속을 지켜서 3.2운동 이후에 일본군을 탈출해서 독립군이 되고 지청천은 나중에 광복군 총사령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했던 이응준은 그 약속을 어기고 해방 때까지 계속 일본에서 고위급까지 갔고 연세대학교의 전신 연희전문학교의 초대 총장 백낙준도 국가공인 친일파. 그는 교육자, 언론인, 종교인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친일부역에 앞장섰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대동아 공존과 공영, 세계 평화를 위한 정의의 옹호로 평가했을 정도. 그랬던 그의 묘비엔 민족을 붙들고 살리는 방도가 교육에 있음을 알고 일생 사업으로 교육에 종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겠어요? 현충원이 이제 그런 거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라가 위기에 몰렸을 때 이 나라 위에서 이렇게 몸바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 만주군 간도 특설대 중대장에서 국군 1군 단장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김백일. 일본군 독립중포병 중대장에서 국군 포병감으로 올라 포병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흥균. 을사늑약 당시 법무대신 이하영의 손자 이종찬 역시 일본군 소자였지만 이후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 오르며 현충원에 잠들었습니다. 이들처럼 국가가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1명이 현재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이들과 불과 4, 50m 거리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희생당한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상당합니다. 논란이 크게 불거졌던 4년 전에도 국민 절반 이상이 파묘에 동의했었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됩니다.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앵커 리포트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독립운동가와 함께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현실. 많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은 파묘 논란이 크게 불거졌던 4년 전에도 확인됐습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파묘에 동의한 겁니다. 친일파는 청산을 해야 했었는데 독립유공자랑 같이 독립유공자분들이랑 같이 안치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충원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은 나라를 매국을 이게 친일파가 아니라 매국을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과 시를 따질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맞춰 22대 국회에서도 개원과 동시에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표 발의자는 백범 김구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 김 의원은 상훈법,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친일 행위자 파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직까지 친일 행위자에게 주어진 훈장, 국가유공자 지원은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잘못된 의식을 어찌 보면 바로잡는 첫 단추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충원에 친일행적이 있는 인물들을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이장을 해야만 우리 제대로 된 그 애국정신
이 호국을 위한 우리 이 정신들이 바로 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개정안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인물에 대한 서훈과 유공자 대우 취소가 명시됩니다. 국립묘지법의 경우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장 심의를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장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기구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굳이 반대를 여당에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마저도 반대를 한다면 사실 그 저희가 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안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요?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지난 연말 동대문구는 지역 내 주요 정류소 인근에 스마트 쉼터 4곳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쉼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폭염과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인데요. 동대문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추가 설치를 앞둔 이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전달합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2월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량리와 전농동 등 4곳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은 물론 냉난방기와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돼 있어 대중교통을 기다리며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름엔 폭염, 겨울엔 한파를 피해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갖췄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을 도울 점자 보도블록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 약자를 배려한 공공 디자인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동대문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계획된 스마트 쉼터 설치에 대해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청량리도 그렇고 전농동도 그렇고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곳이 버스 정류장이 아닌 그 옆이나 좀 동떨어진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버스 그 환경 개선 사업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데 버스 정류장은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 그 버스 정류장을 활용을 해서 그 스마트 쉼터를 만들면 효과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올해 편성한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확보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라는 주문도 더해졌습니다. 저 예산이 대충 그 어느 거예요? 위에 네 군데에 대한 예산인가 아니면 지금 할 거에 예산인가? 할 거에 대한 거 일곱 개. 그러면 한 개당 예산 얼마 잡습니까? 한 개당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1억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5천 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앞서 거론된 공공 디자인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그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그 공공 디자인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에선 거주지 인근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해달라는 주민 요구도 높은 상황. 동대문구는 지역 동주민센터 신청과 지작물, 보도 면적 등의 현장 실측을 거쳐 1, 2순위 대상지 14곳을 잠정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 심의와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반영해 올해 스마트 쉼터 7곳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공항공사가 무료로 직접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있는데 제품 선택과 설치 시기 등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과 함께 피해 주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호 기자가 전합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인 김현옥 씨. 14년 전 공항공사가 설치해준 에어컨 때문에 여름만 되면 분통이 터집니다. 소음 피해 주민으로 선정되면서 무료로 에어컨을 받았지만 에너지 소비 효율이 5등급 제품이라 전기세 걱정에 사용을 안 한 지 오래입니다. 제조사를 결정하는 것 외
모델이나 색깔 등 제품 선택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에어컨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 제품들이 5등급 쓰는 데 있을까요? 대기업에서 5등급짜리를 이렇게 달아주고서 이게 말이 돼요? 더워 죽었는데 정말 에어컨 안 되고 집에 들어오기 싫죠. 그래서 옥상방에서 며칠 동안 있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컨 설치 대신 현금 지원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법 개정안은 냉방시설 직접 설치 외에 지원금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제품 모델 선택은 물론 설치 시기와 AS 등이 용이해집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전기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일반 가정에만 월 2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영세 사업장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최대 4개월까지였던 지원 기간도 5개월 이상으로 늘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가정집만 정하지 말고 이런 없어도 이렇게 요즘같이 장사 안 되고 힘들 때 조금씩 지원해주고 이러면은 우리 이 업소 하는 분들은 더 고맙고 좋죠. 이처럼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도 디지털 교육에 취약한 신월동 주민을 위해 미래 교육센터를 조성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육센터는 인공지능 로봇존과 코딩 플레이존, 드론존과 VR 스포츠 체험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센터 조성에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기금 6억 4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전문 업체가 운영을 맡게 됩니다. 디지털 교육에 취약한 신월동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4차 산업 관련 미래교육센터를 조성하여서 체험하고 전시하고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주민.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BTV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언제나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